지겨워요 좀.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너무 자주 올라가지고. 자 그만하자. 나는 좀 젊은 피들이랑 게임 좀 해보고. 아 옛날 얘가 맨날 볼 때마다 3년째 결승전에서 자기 올해까지만 할게 올해까지만 할게 이러거든요. 아니 진짜 이번엔 진짜 올해까지만 하자. 아 진짜로 마지막 동생 마지막 가는 길 그 롤드컵 일단 갔잖아. 가자 일단 나도 롤드컵 이제 가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아 형 아 직행 안 되겠구나. 어 그래서 아 일단 뭐 이렇게 다시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또 백울프 페이커 SKT 만나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아 우리가 아, 우리 어 굉장히 정말 풋게임 하면서 정말 이번 한 달이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예전부터 같이 하던 형들이랑 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즐거워요. 일단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한편에는 KT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펩 승승했길래 잤어요. 잤는데 눈 딱 뜨니까 아, SKT가 올라왔다고 얘기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왔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 형이 했던 말이 맞아요. 지겨워요. 다른 사람들이랑 좀 해보자 결승에서. 아, 니네가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없어. 근데 어려워. 내가 할게요. 그래. 내가 동생이. 그래. 나 범현이 형 굉장히 스마트하죠. 게임할 때도 스마트한 게 느껴져요. 뭐 빅뱅 같은 거 연구도 많이 하고 뭐 동선이나 뭐 라인 전하는 방법이나 와드 위치나 그런 거 연구하는 게 많이 보여서 스마트한 게 장점이 스마트. 뭐 제가 합니다. 뭐 네. 재환이는 이제. 게임도 게임이지만 일단 저한테 저를 대할 때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가장 친하고 좀 잘 지내왔고 또 이제 형한테 잘해주고 이제 뭔가 거리낌 없는 친구예요. 이제 뭔가 속이는 것도 없이 그냥 잘하는데 이제 게임 쪽으로 들어가면 항상 잘해주는데 이제 약간 팀원들한테 묻혀서 약간 안 보이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이제 저는 뭐 G 때 처음 창단했을 때 약간 이제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많이 박혔었는데 이제 재환이는 약간 이제 SKT 하면 이제 페이커다 뱅이다 이렇게 묻혔던 게 조금 안타까운 친구? 네 그거인 것 같아요. 속상한 게 일단 가장 크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LCK에서 유명한 SKT랑 이렇게 자주 만난 것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영광을 넘어서 이제 한번 꺾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큰 무대에서 대결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이제 뭐 본라인은 뭐 서로 잘해서 좋은 경기력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똑같잖아. 네, 이제 뭐 이제 바텀이 이제 2대2가 뿐만 아니라 이제 탑 정글 뭐 미드 정글이 이제 테를 타고 막 내려오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돌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 재환이가 미포에 한번 당했었던 전적이 있어서 이제 미포에 안 당했으면 록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이제 럭스 말고도 또 다른 챔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럭스의 국한대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개 좀 걱정했으면 좋겠어요. 난 무조건 카운터가 무조건 후픽이야. 퍼플을 가면 난 무조건 지픽. 걱정하지. 럭스가 제가 생각해도 좀 상황이 갖춰지면 좋은 픽이고 뭐 다른 픽들도 충분히 요새 3픽으로 나오는 챔피언이 워낙에 약한 점이 부각되는 챔피언들이 몇 개 있어서 후픽으로 뭐든지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서폿은 후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근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3대 아니면 3대 1이잖아. 뭐 그렇지. 그냥 결승전에서 3대 2까지 가면은요. 그때 힘들어. 이제 2대 2가 딱 된 순간 이때부터 이제 운 싸움이에요. 운이 얼마나 작용을 하냐 맞아. 이제 기세에서 얼마나 안 밀리냐라서 그 3대 2는 너무 이겨도 약간 최악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3대 0이나 3대 1로 SKT가 이기든 농주가 이기든 가장 물론 3대 0이라 하더라도 이제 경기력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약간 이제 치고받고 하다가 3대 0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3대 0이 가장 선수 입장에서는 깔끔한 스코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1세트를 진다면 3대 2로 이길 것 같고 만약에 1세트를 이긴다면 3대 0으로 이길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덕담이요? 덕담이랄 게 없고 이제 재환이는 이제 좀 떨어져서 어차피 이제 롤드컵은 이미 갔으니까 이제 저도 몸이 조금 안 좋은 편이고 이제 재환이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롤드컵을 진출하고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재환이가 그걸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넌 임신을 쉴 수 있잖아. 그게 덕담이야. 뭐 이제 덕담 이제 몸조리 좀 잘하고 아, 이제 재환이가 이게 제가 프로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아픈데 이제 재환이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 건강하게 오래 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재환이 같은 팀에서 코치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냥 내가 먼저 하고 싶어.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제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제 라이벌 있으면 좋잖아요. 라이벌이 있으면 좋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고 이제 또 재환이는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있고 그런 선수다 보니까 서로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에 서로 이야기 많이 하고 친한 형이라 굳이 뭔가 따로 우승해 할 말은 없어. 이번 년도 우승해 약간 이런 걸 하잖아요. 이번 년도 우승해? 이번 년도 우승해 너무 안타까워. 안 되겠는데 이거. 우리 시즌 다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것까지만 하고 가만. 뭐 덕담이라고 하는 거지? 아, 덕담은 내가 첫 우승이 작년 서머였거든. 서머 한 번만 더 하자. 서머의 KT가 아니 서머의 고릴라. 아쉬워. 너무 아쉬워. 좋게 안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근데 범현이 형도 진짜 건강 안 좋은 게 항상 자주 누가 더 아프냐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진짜 서로 좀 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손목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몸도 그렇고. 근데 범현이 형 요새 좀 체력이 좀 운동 다녀서 그런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오래 했으면 좋겠죠. 그게 제일 그거죠. 좀 알던 사람들이랑 하는 게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니까. 네, 그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 어제 촬영을 하면서 이제 과연 만약에 KT가 올라왔으면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했을까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친한 애들이 있으면 이제 같이 놀면서 하는데 그만큼 또 가까운 사이고 이제 제 목표는 이제 LCK 하면 이제 바텀 라인으로 꼽자면 뱅울프가 물론 1등이지만 거기에 많이 비볐던 프릴라를 약간 인정받을 수 있는 뱅울프 1등이랑 맞췄죠? 짜도 없지만 일단 뭐 언제나 자주 보던 매치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데 그럴 때마다 경기들이 다 재밌게 나왔었고 또 이번 시즌은 정말 제 생각에는 어느 팀이 이길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동안의 결승보다. 그래서 아마 가장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팬 여러분들도 3경기까지 갈 수도 있고 4경기, 5경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르셨어요. 일단 SKT를 만난 건 이제 거의 친정팀 만난 느낌으로 이제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SKT 팬분들도 그렇겠지만 제가 바라보기도 이제 SKT는 너무 친한 팀이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사실 기쁘고 좋은 경기력으로 꼭 팬분들한테 보답을 할 수 있는 누가 이기든 간에 누가 잘 되든 좋은 거잖아요. 솔직히 친하면 이제 배는 아프겠지만 그래서 누가 잘 되든 이제 어쨌든 한 명은 잘 되는 거니까 이제 꼭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LCK는 아직 강하다 그리고 이대로 뭐 롤드컵 가서도 우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력으로 이제 결승전에서 찾아뵙겠습니다.